자, 만약 이 지멧이 한국어로 출제된다면 상상해 볼까요? 이 시험이 한국어로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평균 정도 수준이면 두세 달 정도 공부하시면 누구나 740점 이상 나옵니다. 우리는 퀀트가 되잖아요. 여기서 뭐 퀀트도 어려워요. 그런 말좀 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자, 퀀트 50점 기준으로 봤을 때 버벌 36문제에서 여러분들 10개 이상 틀리기가 힘들어요. 자, 12개 틀려도 즉 3분의 1을 틀려도 여러분들 700점에서 720점이 나옵니다. 자, 저도 강사하면서 강사 초창기에 점수 나오는 학생이 가뭄에 콩나듯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강의하면서 수강생분들 점수 나오게 하려고 별별 수를 다 썼습니다. 해석 없이 어떻게 모양만 가지고 이 시험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저는 뭐 토플 강의하면서도 그런 연구를 많이 해서 토플 수강생은 월 3천 명 이상 되던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실제 실력은 뭐 15점, 16점짜리 실력자들을 28점, 29점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유학도 많이 보냈어요. 자, 여러분. 설사 그런 길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유학 가시면 뭐 하겠습니까? 자, 저는요, 여러분들 점수 나오게 하려고 지멧도 토플처럼 토익처럼 어떤 편법들이 있지 않을까 참 많이 연구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점수는, 편법으로 가능한 점수는 퀀트만 여러분들이 한 50점 가까이 나와 준다면 해석 없이도 640점은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게 다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어차피 MBA 가셔서 그들과, 그렇죠? 같이 공부하고 거기 가셔서 뭐라도 좀 얻어 오시려면 실력은 갖추고 가셔야 되겠죠. 자, 저는 이렇게 지멧에 미쳐 살았어요. 문제 유형을 패턴화하고 이론을 정립하고 또 지멧 관련 서적 안본 책이 없을 만큼 다 뒤져서 보고 또 오답 제거법, 정답 예측법, 지문을 구조로 읽는 법, 패러프레이징 하는 여러 가지 스킬도 연구했고 또 선택지에서 출제자가 함정을 만드는 걸 빠지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를 어떻게 없앨까 줄일까 하는 연구도 했고 또 실전에서 시간을 관리하고 이 시험을 매니지하는 방법도 연구했고 자, 정말 많이 연구했고 또 열심히 가르쳤어요. 학생분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정말 화가 나서 잠도 못 잤어요. 자,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 학생분들 해석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원래 영어를 예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만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점수가 나오는 길은 결국은 학생 스스로의 해석 실력을 키워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 강의를 고치고 또 고쳤어요. 수업 내용의 많은 부분이 이제는 학생들의 해석 실력을 높이는 강의로 바뀌었습니다. 수업 초반부에는 지멧 시험이 어떻고, 문제를 어떻게 풀고, 제가 다 해석해 주면서 가르쳤고, 자, 했는데, 이제는, 오로지 지멧이 뭐 어떤 시험이다 강의하던 그런 강의에서, 이제는 근본적인 해석 실력을 키워주는 강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강의로 바뀌었습니다. 자, 언젠가부터 정말 많은 학생분들이 점수가 나오는 강의가 됐습니다. 혹자는 야채샘 강의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네, 맞아요. 어려워요. 쉽게 공부하는 길은 없어요. 심지어 수업 때 구박도 당합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분들은 해석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분들은 점수가 잘 나옵니다. 고생스럽죠. 하지만 결국 점수는 나옵니다. 해석의 정확도가 여러분들 수준이 미국 애들의 반 정도만 되셔도 700점은 쉽게 넘습니다. 자, 해석 실력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제형작입니다. 제형작이야말로
지멧을 정복하는 확실한 최고의 방법이에요. 제 카페에 보시면 지멧 정복을 위한 최고의 공부 방법, 제형작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이 제형작 하기 위한 정확한 해석 방법을 수업 시간, 전체 수업 시간의 약 3분의 1 정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자, 길고 지루한 길인 듯 보이지만 이길 뿐입니다. 자, 같이 걸어가면 어느새 도착해 있습니다. 자주 질문하시고 공부 방법 물어보고 시험 날짜도 함부로 제발 보지 마시고 좀 물어보고 잡으세요. 그리고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24시간 언제든 뭐 카톡이나 문자 질문을 하셔도 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하세요.